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프랙티스 테스트 원드랍니다. 자, 많은 영화 배우들은 영화 무비스타네요. 영화 배우들은 자, have never performed. 자, 절대 수행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배우니까 공연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never이 들어갔을까? 경험의 용법이죠. 현재 완료. 절대 공연해 본 적이 없는데 자, before는 그냥 앞에서요. 자, 앞에서 공연해 본 적이 없어. 어디에? 자, 라이브, 뭐 라이브 관중 앞에서. 관중. 관중. 관중 앞에서. 자, some of them에서 받아준 건 몇몇의 무비스타들이죠. 몇몇의 영화 배우들은 자, are undoubtedly, on이에요. not이죠. not doubtedly는 의심할 여지 없이. 자, incapable은 능력이 없다. 자, 능력이 없는데, 그 다음, of doing so. 해석은 그렇게 하는. 하면 틀렸죠. 뭐 하는? doing so 해석은 항상 이런 건 넣어서 해야 돼요. 자, 관중 앞에서 라이브로 공연하는 것을 할 능력이 없다. 자, 그 다음 순서 문제는 한 줄씩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영화배우인데 like Glenn Close나 Kevin Spacey는 정기적으로 돌아갔어. 그들의 무대의 뿌리로. 자, 일단 말은 되는 것 같아요.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왜냐면은 그러나 돌아갔다. 그러나 돌아가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돌아가지 않는 이유. 그냥 무비 영화를 찍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약간 안 맞아요. 비슷하지만. 자, both actors have said that. 자, both actor란 말은 두 명이죠. 아까 1번, 2번 두 명 나왔었죠. 그럼 이거 순서는 무조건 A 다음에 B가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they couldn't sustain their performance sufficiently. 자, 데이가 말하는 것은 요즘은 일반 영화 배우가 유지할 수가 없어. 공연을 충분히 2시간 동안 스테이지. 아까 우리가 찾고 있던 무대 위에서 할 수 없다라고 언급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순서는 C로 가면은 지금 맞습니다. 자, 데이는 아까 누구였어요? 그냥 일반 무비 스타즈. 그러면은 영화 배우는 저 couldn't 동사 원형. 자, sustain 할 수가 없어. 유지하다. 자, 그들의 퍼포먼스는 공연들을 그러면은 충분하게 뭐 할 수 없어요? sustain 할 수 없어요. 지금 부사가 충분히 유지할 수 없다를 수식해 주고 있죠. in 어디에 2시간을 자, on 어디에서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자, 그리고 왜냐면은 자, numerous scenes 수많은 장면들. 자, 수많은 장면들이 can be pp 조동사 동사 원형에 또 be pp 수동으로 썼죠. 자, 하면은 수많은 장면들이 can be filmed 찍어지고 찍어질 수가 있고 찍어지고죠. 주어는 아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can be pp에서 can be 두 번째 pp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pp. 자, edited together. edit는 편집 함께 편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끊고. 자, plus는 결함들. 자, 잠들 아니고 어려운 단어죠. 결함. 인공지능은 모릅니다. 자, 결함들은 자, can be 또 조동사 동사 원형에 be pp로 썼겠죠. can be covered up. 커버가 덮다. 그럼 up 위에 덮다 하면은 감춰지다. 감춰 하이 바보. 바보 알파고. 감춰질 수가 있다. 이 바보 알파고 때문에. 자, 그다음 stage acting. 무대에서의 acting 배역이란 것은 far는 비교급 강조죠. much, even, still, far, a lot에. 자, 훨씬 더 어떻게 비동사 pp로 exposed 돼. 그러면은 노출되어진다. 자, 노출된다는 말은 관중하게 지금 노출되어진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중에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화 배우인 like는 전치사 뭐와 같은 뜻이죠. 자, 글렌 클로스 1번, 케빈 스페이스 2번 같은 애들은 주어. 자, regularly 또 삽입절 정기적으로. 자, 그 다음 주어 복수였어요. 뒤에 복수 동사 return 들어가지 returns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복수 동사 써야 돼요. 돌아가는데 그들의 stage root. 그러면 root는 여기서는 뿌리니까 무대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뿌리까지. 자, exactly 삽입절이고 정확하게. 자, because 삽입 또 접속사. 자, 왜냐면 데이는 케빈 스페이스와 뭐 글렌 클로스가 발견했기 때문에. 자, immediacy. immediacy는 원래 즉각성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밀접성 이렇게 갈게요. 이거 밀접성 때문에. 자, 하면 즉각적인 밀접성인데 of audience respond. 뭐에? 관중의 반응에.
자, 관중의 반응이 즉각성이 있단 말은 무대에서는 지가 삽질하면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는 거죠. 관중들이 아주 병신 이런 거. 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so fulfilling은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뭐예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거죠. 자, 그다음 보스 액터 아까나 마찬가지로 글렌 클로스랑 케빈 스페이시가 지분 두번 나오기 때문에 보스 뒤에 복수 명사. 이둘다 배우들은 have said 말해왔다. 계속 적용법이죠. 대접속사고. 자, 라이브 퍼포먼스 공연이 공연들이 복수. 자, 리찰지 다시 찰징해줘. 재충전 해주는데 그들의 배터리들을 뭐라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심지어 라나 트너 동격이죠. 콤마 찍었으니까. 자,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스타인 이 여자조차도 발견했어. 얘가 주어. 자, 그러면 great satisfaction 만족감. 자, 큰 만족인데 in performing in 저치사 ing 공연하는데 속에서 어디에 dinner theater production. dinner theater production은 우리가 저녁 식사 주면서 공연하는 제품에 late 나중에죠. 후반이에요. 여기서는 후반 그네 커리어 경력에 있어서 후반에. 그래서 순서 문제는 다 살펴보았고, 자, 주제는 알파고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극 배우 출신의 영화 배우가 연극 무대로 다시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이유.